경제 재개 기대감. 일단 뭐 코로나19 이후에 아무래도 3분기부터 정상화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께서 느끼실 때 여행주나 항공주가 지금 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가죠. 정상화가 되면 무조건 내린다의 한 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뿐이지 이 종목들이 실적 개선이나 그런 부분이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까지는 아무래도 기술주의 반등을 노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지주사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3분기 이후부터 전체적인 포트의 종목들이 다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8월달, 7월달부터 8월달 들어가는 구간에서 시장의 전체적인 스타일이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기 정상이지 이게 경기 성장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꼭 여러분께서 체크를 하시고 대형주는 좀 이따가 제가 업종 키워드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경기 정상화 기대감에 지금 여행주, 항공주들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전문가님 의견에 따르면 실제로 정상화가 되면 떨어질 것, 아무래도 재료 소멸에 대한 그러한 부담감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뭐 당분간은 사실 정상화가 될 리가 없잖아요. 일단 당분간은 계속 지켜봐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일단은 뭐 그냥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대한항공이 지금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항공주들이 지금 어느 정도 원위치를 찾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을 보실 때 저는 월봉을 꼭 보시란 말씀을 월봉. 드립니다. 월봉을 봐서 예전에 중간 고점이나 그런 자리를 체크하면 매도 자리가 보입니다. 사실 나머지는 욕심의 관계지 어떻게 보면 저항대에서는 저는 깔끔하게 절반을 매도하는 70으로 매도하는 부분으로 일단 대응을 하는 약간 그런 습관이라서 월봉이나 주봉으로 저항대로 꼭 체크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월봉, 주봉을 꼭 확인하면서 지금 잘 올라가는 종목들 적절한 구간에서 수익을 챙겨야 된다. 그러한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은 오늘은 어떤 업종 설명을 해주실까요? 아마 골치가 아프실 건데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화요일 날 방송에서 제가 살짝 언급을 했고 야간 방송에서는 테슬라의 어떤 우려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완성차의 전기차 시장 본격화 문제 부분이 있는데 이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제가 LG화학하면은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못 간다고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제 말대로 80만 원대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성장주로 처음에 7, 8년 전에 저희가 처음 전기차를 접했을 때 2차 전지로 얘기했을 때는 이슈 섹터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기차라는 개념도 아니고 그냥 2차 전지에 대한 그리고 그때는 ESG 쪽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희망 고문식으로 시작이 됐던 건데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테슬라가 부각이 되면서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열리고 지금 성장주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지금 전기차 종목들 중에 상위 종목을 보면 PER이 지금 30배가 넘는 게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성장보다는 실질적인 주가와 괴리율을 찾게 됩니다. 이게 어떤 종목을 보시더라도 정상화로 오게 되면은 나중에 항상 그 부분이 대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하고 지금 현재 그 회사의 가치를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테슬라가 저는 사실 향후에 성장한다는 부분은 약간 물음표를 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로 수익 내는 부분보다는 탄소 배출권으로 지금 회사가 계속 수익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단점이 완성차 업체가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워낙 강하지만 지금 현재 계속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단차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조립 부분은 완성차 업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향후에 뭐 스페이스X나 우주항공 쪽이 있어서 그 메리트는 있다고 보지만 전기차는 약간 정체기로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전기차의 테슬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테슬라 보유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우려가 된다라는 설명을 해주셨고요. 2차 전지 관련주 그러면 앞으로도 좀 부진할 거라고 보시나요, 전문가님? 저는 지금은 보는 종목이 몇 개가 있는데 반등의 영역이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저는 상승의 영역이라고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3월 달부터 저는 아예 고점은 나온 거로 얘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기존에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사실 LG화학으로 말씀드리면 80만 원 밑에면 사실 메리트는 있다 봅니다. 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할 상장이 확정, 만약에 이제 물적과 인적 분할인데 나가게 되면 LG화학을 과연 여러분들께서 과연 편하게 보실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반문해 봅니다.